선물 고마워요. 덕분에 옛날 꿈이 살아났어요. 어머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면 애아빠하고 할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시네요.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귀겠다는 겁니다. 선우 씨, 나랑 사귀겠다는 말을 왜 엄마한테 해? 민지 씨보다 어른들 마음이 먼저란 생각이 들었어요. 됐어. 엄마, 할아버지랑 아빠가 반대라니. 민지야, 이따 얘기. 언제 봤다고 반대를 해? 선우 씨를 얼마나 안다고? 엄마도 실망, 선우 씨도 실망이야. 미안해요. 실례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 청년이 와서 민지를 사귀고 싶다 그랬어. 근데 할아버지 이렇게 반대하시고 엄마는 삐쳐서 방으로 들어가셨다. 금실이, 그만해. 선우 씨 왔다 간 것도 몰랐어요. 왜요 할아버지? 왜 다 반대해요? 그날도 이랬다니까 똑같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무슨 비밀이 있지? 제대로 된 좋은 사람 만나. 선우 씨가 제대로 된 좋은 사람이거든요 할아버지?